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또 간단하게 또 저희 집에 있는 개체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저희 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체가 있어요. 뭐 가재, 새우, 곤충, 뭐 그리고 거미, 전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저희 집에는 참가재 그리고 미스테리 가재 이렇게 두 종류가 사는데요. 미스테리 가재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영상을 좀 잘 못 찍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해요. 지금 그리고 새끼도 얘가 풀어가지고 새끼들도 있으니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한번 가시죠. 자 먼저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미스테리 가재 성체예요. 성체. 이 아이가 지금 새끼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. 자 미스테리 가재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처녀생식입니다. 처녀생식이란 이제 혼자서 이제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건데요. 이 친구도 이제 혼자서 알을 갖고 그리고 또 알을 풉니다 이제. 자 여기 이렇게 좀 파란색이 강하죠. 되게 파란색이 강한 개체예요. 보통 미스테리 가재가 이 친구들은 발색이 좀 차이가 나는데 발색이 어떨 때는 또 투명할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이제 파란색 어떨 때는 또 갈색 이렇더라고요. 되게 뭐 신기합니다. 지금 파란색이 되게 강해요.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 친구들 미스테리 가재의 새끼인데요. 자 지금 여기 있죠.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. 저기 이렇게 물속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이렇게 쪼그맣게 있어요. 진짜 한 2mm 정도? 진짜 크게 한 2mm 정도 돼요. 와 엄청 작고 한 여기 이렇게 두 마리 있죠. 두 마리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저쪽에도 한 마리 있고요. 저쪽에 한 마리 있고 지금 제가 빨리 분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분리를 빨리 못해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죽었어요. 되게 서로 잡아먹고 동족포식을 해서 많이 죽게 됐습니다. 아 그 점에서 좀 아쉽네요. 일단 이 친구들은 이렇게 기르면서 이제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가 됐을 때 다 분리를 해줄 거예요 저는.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 또 열통도 작기 때문에 동족포식을 할 위험이 있어요. 그래서 빨리 분리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가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일단 저희 집이 가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종류를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번에 제가 가재를 한번 구입해서 좀 큰 가재 있잖아요. 막 레드크로우 그런 거 어쨌든 제가 가재를 한번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